오늘 시간에는 영적 전사가 되어 죄를 처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맞아 예배로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그 법칙들을 알게 되면 대입만 하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 법칙들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새겨짐으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딱 삶을 대입함으로 그 결과들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볼까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 중에서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이것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네, 네, 네. 뭐라고 되있는데 알 수가 없죠. 네 글자로. 예, 히브리어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예, 제가 한글 말로 <laughs>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타트 예, 처음에 하고요 두 번째가 타고 세 번째 아입니다 아. 세 번째 다시 트니까 하타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트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예,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어로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하타트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고 이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죄가 세번 한글로는 나오는데, 뒤에 두 번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대명사로 나왔는데 바꾼 것이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제가 지격해 봅니다. 내가 만일 선을 계속 행했다면, 너의 얼굴을 쳐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을 계속 행하지 않았다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지니라. 너는 죄의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죄를 계속해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동물도 아닌데요. 웅크리고 있다. 라바츠라는 거 하는데요. 웅크리다. 잠복해 있다. 도사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죄는 동물도 아닌데, 꼭 우는 사자가 웅크리고 잠복해 있다가 덮칠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대체 무슨 인격체입니까? 다스리고 말고 하게. 어떤 내가 다스리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죄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추상명상인데 어떻게 직접 어떤 생명체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 가운데 죄라는 단어 핫하트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한 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악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죄와 악을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죄와 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악에 관해서도 하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죄를 어떻게 사람이 또 이길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죄의 실체를 알게 될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나중에 끝나면 압니다. 아, 죄의 실체를 알게 될 때는 회개지 아니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이 에, 이전에 에, 1절부터 어 2절까지 말씀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어 1절부터 2절은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가 첫 번째, 두 번째 낳았던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에, 한 사람은 에,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땅에 에, 땅을 일구는 자였다가 원문입니다. 땅을 일구는 자였고요. 또 하나 아,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이렇게 목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왜이두 사람은 한 사람은 땅을 일구러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리는 아담의 그 지식의 총명함을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우리 인간이 쓰는데 2%를 못 쓴대요 2%를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2% 썼다고 그래요 2%를 못 쓰고 죽어요 98%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100%를 쓸줄 아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네. 무슨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어, 여기에는 좀 이따가 우리가 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좀 이따 이것은 살펴보고요. 어쨌든 예,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의 자식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좀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라는 것을 가인이 오늘 짓기 직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죄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인은 먼저 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준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혈기 분노가 분출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시기 질투심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악이, 악한 본성이 있었는데 이 본성이 나중에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덮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살인죄 거짓말죄예요. 좀더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순서는 악한 본성이 올라오게 되고 이 악한 본성을 죄가 덮치게 되면 웅크리고 있다가 딱 덮치게 되면 그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가인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처음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참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 오실자의 표상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다. 그러면 거꾸로 추적해 보십시다 죄는 이 땅에 처음에는 없었다. 사망도 없었다라는 거죠.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찾아서 두루 찾아보지만 이 죄가 뭔지에 관해 오늘 4장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는 라 말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베드로 서 5장 8절에 너희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이 그러니까

목이 탁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지는데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나운 짐승처럼 이 짐승이 결국에 죄는 인격화하면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가인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사람은 죄를 어떻게 짓게 되며 또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가인이 죄를 짓게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는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서 죄를 짓는가를 확인해 보고 분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오늘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덮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분노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했지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다이나 너는 내가 너의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다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다 막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얘기가 합당한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했던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선 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을 죄가 덮치는 거니까 악한 본성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악한 본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들이 왜 이런 악한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 특히 가인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재적인 이 아담에게 처음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땅을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너는 땅을 일구어 땅에서 식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새와 육축과 기름것 이런 걸다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아벨에게는 너는 동물들을 길러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지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땅을 일구라. 둘째 아들에게는 짐승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아들들이 드디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열매들을 갖다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사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눈여겨 보시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대체, 눈여겨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눈여겨 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전쟁할 때에 해와 달이 멈추라 했을 때그 야살의 책이 기록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실이. 사무엘상 1장에 보더라도, 어, 그, 이, 연하단 다윗의 친구 같은 연하당과 사우랑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야살의 책에 화려한 노래가 기록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 창세기의 구약 성경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야살의 책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야살의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눈여겨 보셨다는 뜻이 어떻게 되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요, 탁 살라요. 불이 탁 내려와서 탁 살라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착 올라가는데 이 가인의 재산은 불이 꺼지려가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피웠는지 모르지만 불이 연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를 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그가 성령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제사를 하나님 왜안 받으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본성이 딱 올라오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저놈이 있어서 내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네가 왜 화를 내며 네가 왜 너의 얼굴을 여기에서는 안색이 변한다고 되어 있는 원문은 네의 얼굴을 왜 땅에 떨어뜨리느냐? 왜 땅에 떨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본성에 올라가는 것을 죄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입니다. 그다음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선을 계속 행했다면 너의 얼굴을 쳐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을 계속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므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죄의 소원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덮치게 했고 결국에 동생을 들여서 없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고 땅으로 파묻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게 아니잖아요. 어서서 말했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난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은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전과 같이 소출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끝없이 방황하는 방랑자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영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늘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남의 탓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할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저놈 때문에 그랬다고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누구로 뜨리지 않고 있다가 그만 죄가 자신에게 덮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가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 결국에 혈기, 분노, 시기, 질투심으로 완전히 충만해 있다가 죄가 그를 사용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운데 살인죄, 거짓말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거짓말해도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나는 힘들다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죄의 말씀을 기억하여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이 올라오도 그것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형제 아비를 왜 살해하게 된 것일까요? 딱 요약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속에 끌어오르는 혈기 분노, 이 악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그 악한 마음을 계속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혈기 낼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나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에베소 사장이 보면은 해 가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마귀로 틈을 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우리의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왜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정을 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 악한 본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예요 아니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악을 나무의 열매로 놔뒀고 생명을 생명의 나무의 열매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그걸 먹으면 선도 알고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으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게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생명을 택하지 않으니까 선과 악이 동시에 자 자신의 마음을 이끌면 어디로 자기가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계속 죄든 본성에 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쫓아버리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 같이 되었으니 이제 아담이 그의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노라. 여기 우리 중 하나 같이 우리라는 것은 제가 내동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홀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 중에 한 놈이 선과 악을 알고 있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왔다 천국에서부터 선과 악을 먹은 놈이 있었고 그 놈에 의해서 들어왔으니 결국에 웅크리고 있는 죄는 사단 마귀예요 인격화시키면 왜? 그 놈이 악, 악을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신학성계에 그래서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 악한 자 악한 자 가인이 악한 자에게서 악화여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뭐예요? 천국에서 악을 먹고 온 놈이 누구예요? 그래서 에스 g 스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다고 거기에 이 루시퍼가 있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었던 거예요. 추정컨대 먹었던 거예요. 왜? 악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악을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왜? 아담과 하도 되었으니, 이제 생명나무를 취하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먼저 죄를 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 속에는 악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가인을 낳고 아베를 낳았습니다. 가인은 선을 택하 기를더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가인은 둘 다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했더니 악한 본성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악한 본성이 그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은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에 직전이 이 상태입니다.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속임과 음탕 방탕과 질투 악한 시선과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니이 모든 악한 것이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한 본성이 주입되어 있어서 기회만 되면 악한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을 낼 수가 있다. 그래도 해가지도록 본을 품고 있으면 죄가 너를 덮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도록 본을 품지 말라. 그래서 해가지도록 본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너에게 틈을 탈 수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로 날아와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을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이 올라왔던 것을 손으로 눌러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사단막에 와서 덮쳐버린 것입니다. 덮쳐버리니까 동생화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살인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율법의 권능은 아니,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늠죄가 죄입니까? 동물들은 여러서 수컷이 거느어 살아도 가늠죄를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너는 한 남자에 한 여자를 했기 때문에 가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거, 혈기, 분노, 시기 질투심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먼저 악을 먹었던 이 사단이 죄가 덮쳐버리니까 동생을 쳐 죽이니까 살인죄, 제 육개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물어봐도 내가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거짓 증거한 게제8개명을 어기는 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이 지금 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자기만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 악한 자가 와서 그를 덮쳤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회개할 기회를 주는 줄 아세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왜 악한 자가 덮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사탄은 쥐 스스로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질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냐? 다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살해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살해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한 것들로부터 계속 있어갔어. 자기가 제사가 잘못된 것이, 자기가 건성을 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동생에게 넘기고,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 있다 보니까, 사단이 딱 덮쳐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제사를 잘못 들었나 봐요. 동생은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으로 들였잖아요.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것지않습니까 여러 마리의 양들의 새끼들을 다 모아서 기름으로 들였다는 것을 각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다 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받으실까? 이 제사가 완전히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갈까? 아벨는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 나는 갔다가 그런 말이 없어요. 아벨은 그냥 땅에 열매로 드렸다. 그냥 갔다가 덥석 덥석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할게요. 내가 가장 예쁘고 잘생긴 사과도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어? 기름도 가장 깨끗한 걸로 내가 다음에는 꼭 드렸어. 하나님 다음을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잘못했지만 다음엔 잘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동생 탓을 에 제가 자기가 잘못해 놓고는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덮쳐버린 거라고. 악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탁 덮쳐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결국에 사단과 자신의 악한 본성이 합쳐져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마 막에게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 죄된 본성들이 있잖아요. 악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악한 본성들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이는 저희는 처음부터 살해한 자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고, 거짓을 발언하고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발언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암이라. 딱, 가인이 범죄했던 살인죄와, 그 다음에 거짓말죄를 정확히 인용해서 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악한 자에게 우리가 왜 속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자에게 자신을 넘겨주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게 있다는 거죠. 죄의 소원은 네 앞에 웅크리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 7절을 보세요.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것의 소원 갈망을 계속 갈망을 하겠지만 너는 그것을 계속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사실 그 죄의 갈망을 그러니까 악한 본성이 올라와서도 죄가 덮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썼다는 거예요. 왜 게을렀거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몸을 생각했거건 어쨌든 잘못 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가인이 충분히 그때에 주의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 품고 이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덮쳤구나. 그러면 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단이 그를 덮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본성을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됐고 뿐만 아니라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덮치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관리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가인이 자기 아버지, 아담 때문에 이미 악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몇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택해 가지고 악한 본성이 일어나서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니까 나의 영을 사람 속에 영원히 있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노아 때까지는 사람 속에도 성령이 있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가인이 선과 악이 있지만 악을 누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줄 수 있는 상태 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을 택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는 성령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가 죄에게 자신이 덮치도록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즉시 회개를 했었다면, 회개를 하게 되면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이것이 악한 말이 흘를틈다는 거니까, 이회개를 해버렸다면 악한 영이 침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회개를안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인이 범죄한 것과 우리가 범죄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가인의 시대처럼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홀로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얘기했다는 를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회에 모든 민주자는 성령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똑같은 상황이죠. 왜? 가인도 악한 본성,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니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죠.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그 계속의 그 후손이니까 악한 본성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천국 가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래서 잘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임시로 보내가지고 율법책에 이런 것이 죄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옆에다 두었던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나라를잘 다스릴 수가 있었고 다른 왕들은 그 율법책 을 옆에다 안 두고 막문화세 같은 거 찢어서 막, 막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냐? 오늘 우 상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 주셔서 모든 믿는 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데 또 가인이 받았던 성령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 가인이 받았던 성령은 생명을 주지 않고 돕기만 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줌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를 치환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의 본성보다 하나님의 본성이 훨씬 더 셉니다. 그다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맨날 말씀이나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죄안짓데요 우리처럼 살아보세요. 죄 짓겠습니다.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핑계입니다. 제 안에들은 성령하고 여러분의들은 성령이 다릅니까? 죄를 짓기 좋아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서 그 제거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은 거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성령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않냐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도 살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사단이 아무리 준 가장 주요 결과는 사망인데 아무리 좁았자 부활시켜 버린 생명이잖아요. 엄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스템적으로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영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 주기고 결정만 한다면 우리는 가인이 결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사도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줍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은 세상의 권세자,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이 마귀를 다 이길 수, 어때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아니, 나는 그래도 죄에 팔려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늘 패배 의식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마귀의 밥이 돼서 일평생 살면서도 나는 약한 자다. 이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요한에서 5장 18절,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자는 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있어요. 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셨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악한 본성을 우리에게, 예, 선악가를 통해서 우리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우리 유혹해도, 죄가 덮치려고 해도, 악한 본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놈이 물러난다. 그 말이죠. 나는 너에게 죄에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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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게 나는 약해 나는 네가 유, 유혹하면 나 넘어갈 수 없어. 그사람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내가 죄를 다 다스릴 수있도다 해줄게 가만 히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셔야 유아에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너는 십자가있 심의 패배자야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나를 이용할 수 없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마를 따라갈 거야 알렐루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란 이미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시스템적으로 악한 본성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사로 승리하고 출발한 시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영적 전사가 될수 없고 항상 패배자로 일평생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사로 온전히 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첫째는, 첫째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죄가 문 앞에 구리고 있다겠죠? 그래서 덮쳐서 죄의 결과가 나왔다겠죠? 그 죄를 인격화 시키면 사단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분명히 창세기 13장 13, 14절에 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뱀에게 육체를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살리라서 침입할 수 있었으나 왜 사단은 가인 앞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었을까요? 들어가 버리지 악한 본성이 들어가 버려서 그냥 죄를 짓게 만들지 왜 웅크리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경륜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경륜 차이냐? 구약의 악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그놈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유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좀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일 때팍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를 또 다르게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다른 열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만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하늘에 반역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천사가, 수조의 천사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면 다른 사람 역사 못하니까 밖에서 망했다가 죄를때팍 들어가지만 지금의 시대는 수많은 귀신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망을 볼 필요가 없어. 바로 죄지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래서 오늘날의 혈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혈기 분노의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 일으키는 거니까. 옛날에는 혈기분노가 악한 본성이 나와서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귀신이 침투에 들어가서 이제 귀신이 우리를 혈기분노를 더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괴롭히는 것을 아시고 평생에 그렇게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악한 본성과 귀신보다 더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덮어버릴 것이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 이 죄, 이 죄된 본성, 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사로 승리하시려면은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아, 뒤로 갔네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바, 받은 만큼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개혁서에이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을 보니까 호소수예요. 멈멈만큼많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많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문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5장 16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핑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시스템을 에, 완전히 구축에 두었는데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내팽개치거나 몰라서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해서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 너는 영원히 어둠으로 가라 이거 심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가인과는 차원이 다른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귀신도 벌벌 떨 엄청난 지금 상태 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속권내 내 육신에는 선한 것 악한 자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왜 선과 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어 내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다 그말이에요 죄를 인격화시키니까 지금은 다 귀신이 들어온 상태니까 이것은 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미 귀신들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더꼬두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그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 2장, 3장에 말씀하신 회개의 중요성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회개를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조상 때부터 들어와서 귀신들이 뱀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몸속에 휘어 감고 있고 속에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못했던 엄청난 지금 사실들을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살기를 바라시니까. 이기는 자가 탄생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니까. 저는 사실 제 스승의 이로 스승은 생명의 성령의 법쌤이나라고 지금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상관 목사님이 저를 길러주 이로 제자예 제가 이로 제자 생명의 성령의 법쌤 유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배웠다가 7년도부터 회개를 했어요 성령과 회개 회계. 회개를 해야 돼 이번에 작년 6월달부터는 회개와 조상의 죄까지 귀신이 다 나간다는 거 낱낱이 회개한 나간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이것이 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회계와 청국보 연구소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 회계 청국보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모든 교육자나 성도들이 와서 2박 3일로 기숙사 마련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누가 헌신할 겁니다. 왜? 이 땅에 물질 두어봤자 뭡니까? 자식에 물려주면 증여세. 뭐, 그러나 교회가 주면은요, 증여세도 없어요. 기부해도 아무런 세금 안뭅니다 그 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시간되면은요, 이 기부하면은, 교회에다 기부하면 세금 내라고 할 때가 올 수도 몰라요. 우리가 할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엄청난 일을 회계청부 이용 속에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아는 자들을 누구든지 와서 훈련받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일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정성 하나가 이제 몇년 후에는 아름답게 펼쳐질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 안에 얼마나 엄청난 시스템이 지금 들어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복을 가동시키며 우리 속에 이미 죄로 들어있는 와 귀신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찾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어느 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오선절 이후 믿는 이들은 자기 안에 어떠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받은 그리손이라면 누구든지 악한 본성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으로 들어온 죄의 실체가 곧 사탄 마귀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는 마귀가 혼자였기에 늘 문밖에 있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죄를 지은 즉시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과 동행하면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핑계와 패배의식이야말로 영 전쟁에서 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탄에게 나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악한 본성이라도 성령으로 이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지은 죄는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선포자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속여한 악한 영들은 절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이 패배한 자인데도 자신은 승리자라고 속인 악한 영들은 떠나, 가라! 내 영혼아 깰 지어다! 내 영혼아 깰 지어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지어다! 핵심입다 시작. 구약 시대 마귀는 사람의 마음문 앞에 늘 웅크리고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았구나. 구약 시대 마귀는 악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노출시키는 자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았구나. 신약 시대부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귀신들이 즉시 사람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로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은 내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비로소 다스쓸수 있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추어 주셨구나. 아멘. 일분 기도시음 두 사람 들겠습니다